신의하는 영도자 김영민 동지께서는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기 딱 좋은 바보 상회의 저염멸치 선물 세트를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바보 상회의 저염멸치 선물 세트는 진도 앞바다에서 낭장망 방식으로 잡아 멸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비늘 손상을 최소화해 모양도 이쁘고 맛도 좋고 영양가도 만점인 명절 선물이 될 것이라며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3만원에서 6만원대까지 고급스러운 선물 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다양하게 구성한 바보상회 낭장망 멸치 선물 세트를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9월 4일 화요일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개편 두 번째 날입니다. 팟캐스트 속의 팟캐스트를 표방하며 시작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저는 지난 3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종부세 강화 검토와 함께 그 공급 확대를 다시 한번 정부 측에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앞서 8.27 부동산 대책 때 추가로 수도권에 24만 채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요. 집값 상승세, 하지만 여전합니다. 물론 집 못 구하는 서민들의 고충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급 대책이 나오는 족족 그 물량이 투기꾼에게 넘어가 끝내 효과를 볼 수 없었던 현상은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된 일입니다. 주택 공급 해야 합니다만 그보다 앞서 할 일은 투기꾼 소탕입니다. 집을 욕망과 입신의 도구로 여기는 문화 바꿔야 합니다. 이해찬 대표의 날카로움 사사롭지 않음이 작동해야 할 지점입니다. 국민 누구나 자기 집을 보유하며 안정적으로 사는 것, 국가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앞장서 풀어내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제동이 걸릴 것입니다. 잠시 후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는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4명까지 늘어났는데 여기에 숨은 꼼수 짚어보고요. 이명박에 대한 결심공판 전망도 해봅니다. 김수민의 시선은 천민자본주의의 메카 미국은 왜 사회주의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나. 그 역사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과 제주도산 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디아페비노.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유황 온천에 다녀온 듯 점차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효과 느껴보세요. 세안만이 아닌 샤워 때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조해지시는 부모님께 선물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검색해 주세요. 김용민 브리핑은 디아페 비누와 함께합니다. 디아페 비누는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유황 온천에 다녀온 느낌, 디아페 비누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디아페 비누를 검색하세요. 명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내 PR! 네? 어디라고요? 내 PR!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지난주에 쉬었고요. 휴가 다녀오셨던 모양이죠? 네, 휴가 다녀왔습니다. 예,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병원으로 갔다 왔어요. 병원에? 아. 아이가 좀 아파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휴가가 아니었네, 그러면. 네, 모든 여행을 취소하고. 예. 병원에서 입원을 하는 바람에. 예. 네. 병간호를 좀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아빠, 엄마한테 덤비면은, 그 용납이 안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 또 용서하게 되죠. 그게 부모인가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서초동 동향, 그러니까 이제 개편하고 나서는 화요일마다 서초동에서 일하는 일들을 좀 정리해드리게 됐는데. 예, 예, 예. 지금 서초동에서는 사실 아주 커다란 일이 막 진행되고 있다기 보다는 제일 큰 게 물 밑에서 거의 전쟁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제일 큰 일이 아닌가 싶어서. 예, 예. 영장을 둘러싸고 지금 법원과 검찰이 굉장히 오랜 시간 좀 갈등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결이겠죠. 그렇죠. 이게 뭐 여러 차례 전해드렸기 때문에 별로 새롭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서초동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 그러면 이 영장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예, 예. 2004년에 서울 중앙지법으로 이제 전국에서 제일 큰 법원이 된 이래로 영장 전담 판사가 4명이 있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예.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2008년에 2명으로 원래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있다가 3명으로 늘었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편제가 어떻게 됐냐면 부장판사가 2명, 그리고 이제 부장판사로 승진할 부장판사 지인 정도 될까요? 그런 승진 예정자가 막내로 1명,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이 늘 영장을 받아왔는데, 영장 전담 판사라는 자리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원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주요 보직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여기를 꼭 거쳐야 나중에 행정처도 가고 고위법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뭐 아주 자연스럽게 통용될 정도로 굉장히 엘리트들,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분들이 거치는 자리인데,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영장전담 판사를 왜 4명으로 늘렸느냐. 물론 업무가 많으니까 늘린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법원에서는 이제 업무가 너무 많아서 한 명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 그러면 충원됐는가를 살펴보면 단지 그 이유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해석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온 분이 명재권 부장판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12년 동안 검사였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검사하다가 네. 판사가 된 겁니까? 그렇죠. 1997년에 이제 임관을 했는데 그때 수원지검으로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뭐 동부지검, 청주지검까지 지내고 그 다음에 판사로 2009년에 임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12년 동안 검사 일을 했던 사람을 뭐 잘했으니까 그 이후에도 잘했으니까 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 이상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막 뒤져봤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이 27기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기수라 하면 27기인데 이분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3차장 그러니까 이거 뭐 쉽게 비유 들어서 설명을 그때도 드렸지만 교장 선생님이 중앙지검장이라고 하면 그 밑에 교감 선생님 격인 사람들이 3명 있거든요. 예, 1차장, 예. 2차장, 3차장에서. 예.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교장 선생님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니까 예. 그 밑에서 특수수사를 관장하는 교감 선생님이 누구냐? 지금 한동훈 3차장인데. 아, 예, 예, 예. 한동훈 3차장이 27기고 이분과 동기예요. 연수원 동기. 오.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의 동기가 같다는 거는 수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수를 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영장이 여태까지 기각된 사유들을 좀 보면 제가 뭐 한 달 전인가요? 분명히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영장이 기각되는 사유들을 정리해가지고 분석하는 기사들도 아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예. 한겨레가 이번 주에 그 비슷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여태까지 쭉 기각됐던 사유, 기각 사유라는 거를 법원에서 아주 길게 밝히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려워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의 기각되는 것들을 보면 추측에 의한 것. 그러니까 이게 행정처에서 뭐 이렇게 하는 뭐 해야 된다라고 내렸던 문서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재판 결과에 그대로 된 게 많아서 야 이거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추측을 가지고 막연하게 그걸 밝히겠다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건데 뭐 그렇게 추측을 해가지고 기각하는 것들이 많고 또 하나로는 이제 예단을 근거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재판 거래는 없다라고 못 박으면서 그러니까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니까 그거를 밝히는 수사를 해보겠다 그러는 건데 자꾸 재판 거래는 없다 그런 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단에 의해서 기각을 하고 있고 아니 피의자 집단에서 그렇게 나면 안 되죠.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피의자가 아, 난 잘못 없다라고 하면 그냥 잘못 없는 겁니까? 뭐 예전에 박근혜가 아니 내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이거 뭐가 달라요? 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를 게 진짜로 전혀 없고 정확한 말씀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네. 논리적으로도 문맥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다 보면 자기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막 말이 꼬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계속 기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오류들이 막 발생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임의 제출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임의 제출, 임의 동행 뭐 이런 걸 이제 수사 절차에 얘기가 하는데 그 임의라는 거는 자발적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쉬울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임의 제출한다 그러면 내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낸다. 임의 동행을 한다. 경찰서로 임의 동행을 한다 그러면 내가 자발적으로 뭐 체포가 되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고 연행을 당해서가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 뜻으로 간다. 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텐데 법원제에서 기각을 하면서 임의 제출을 먼저 요구를 안 했다 대법원에 그러니까 먼저 서류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거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보면 그걸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그것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세요라고 이제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예, 예. 자료 제출을 검찰에서 행정처에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안 주는 거예요, 자료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합니다.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미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영장 전담 판사, 그러니까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이 행정처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예. 행정처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소상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출을 먼저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단계 거쳐서 안 되니까 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류를 자기들이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이미 제출을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시간 벌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형식적으로나마 이미 제출을 또 요구하겠죠. 그러면 뭐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맞게 관련자들이 말을 맞춘다거나 뭐를 이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무슨 정부 부처들을 수사할 때도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이미 제출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져오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수사라는 네. 거는 자행성과 밀행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게 수사를 받아야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오픈해가지고 수사를 할 것 같으면 이미 이 사안은 자기들이 법원 내부에서 조사하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차례 조사를 했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수사 다시 해라,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도 결론을 못 내서 수사기관에 지금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자발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 벌어주고 입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수사를 좀 그렇게 지연시켜가지고 망가뜨리겠다 하는 의도 이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이제 계속 되면서 언론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판판이 기각될 때마다 검찰이 들고 일어나서 항의하고 그게 언론에 떨어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별로 놀랍지도 않거든요. 예. 늘 저렇게 기각하는구나. 모르겠다. 눈 닫고 그냥 배째라 하고 이렇게 기각하는 것도 2, 3개월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었잖아요.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아마 법원에서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것에 전부 다 이제 신뢰를 잃게 될 텐데 지금도 이제 신뢰를 많이 잃었지만 그럼 절차를 문제 삼아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뭐가 시작되느냐?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예, 예, 예. 그러면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의원들이 들어가서 행정처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앙지법. 아, 그렇죠. 들어가서 들쑤시면서 분석해가지고 얘기할 거거든요. 이거는 예. 왜 기각됐냐? 도대체 이유를 모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때릴 텐데, 그거를 두드려 맞고 있을 수는 없다. 생각해서 아마 부랴부랴. 그럼 어떤 수가 있을 것인가? 별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동훈 차장의 동기, 그것도 검사 출신, 이 사람을 집어넣어서 공개적으로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야, 검사 출신이 들어가서 수사를 12년 동안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봤는데도, 아, 이거는 조금 불필요하다. 이거는 너무 오버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각을 했다라는 이유를 하나 들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뭔가 이제 그걸 가지고 막 옥신각신 논란이 벌어질 여지도 하나 있고 공개적으로는 예. 그리고 뒤로는 아무래도 동기니까 뭐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뭐 이런 게 막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가정을 해보면요 그러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겠죠 전혀 모르거나 뭐 연이 없는 그 기수가 또 다른 사람이 전화를 걸어오면 그 자체로 이제 검찰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아주 용코로 걸려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동기가 그냥 사적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아유 그냥 전화를 한 거라고 하면 뭐 안면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고 뭐 이런데 야 이거는 그냥 뭐 밝히거나 그러지 말자 하고 내 개인적으로 그냥 물어보는 거야 내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만약에 통화를 하게 된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를 아예 대놓고 계속 무시할 수 있느냐 뭐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또 재판정에서는 판사가 갑이고 자기들이 을이니까 아무래도 동기인 판사가 또 검찰을 아는 판사가 전화를 해서 압박을 넣으면 검찰이 그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을 코너에 몰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급 영판사를
영장전담부에 넣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야, 그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법원 내부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검찰의 수사 칼날을 피해보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만약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니 그러면 뭐 영화에서 보면 뭐 통화하고 이런 것들 다 녹취해가지고 막 기자회견하면서 까고 뭐 지금 현행법상으로 본인 통화를 녹음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 정말 그렇게 돼가지고 공개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이 그 세상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거는 진짜. 네,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계속 봐야 돼요. 남은 뭐 20년, 30년을 검찰 생활하고 하면서 그것도 이제 고위직에서 올라가면서 저쪽 상대편도 고위직으로 올라갈 텐데 네. 그렇게 적을 만들어가지고 기자한테 흘리거나 뭐 이러기는 사실 어지간한 결단을 하지 않고는 그리고 정말 확실한 무언가를 저쪽에서 기각하면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게 공개되면 저 사람이 아예 그냥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적이 돼가지고 평생 찍히는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건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뭔가 비공식적인 루트로 검찰의 의중을 묻거나 아니면 검찰의 뭐 이런 그 수사를 좀 톤다운 시키거나 범위를 조금 이렇게 조정하거나 뭐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으려면 검찰 생리도 잘 알고 또 검찰에서 수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과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도 큰 탈이 없을 사람을 앉힌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렇게 한다 그런 거는 방금 전에 이제 김민식 씨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적인 진실을 밝힌다거나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결단을 하고 이번에 과감하게 한번 잘못된 거를 다 환불을 도려내서 수술을 합시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라는 게 뭐 일반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아이고 참. 법원에서는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수리수를 더 가면서 그러니까 이거 뭐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겠죠. 표면적으로는 업무가 많아가지고 4명으로 늘린 거고 아니 뭐 검사하다 판사하러 온 사람 실력이 있어서 요직에 간 거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뭐 불법적인 일만 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좀 표면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이면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보냈다고 한다면 아 이걸 가지고 당분간은 영장 기각된 걸 가지고 막 뭔가 문제를 삼거나 이런 수위가 조금 약해지거나 빈도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조사하고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동기가 왔는데 그 동기 면도 있을 테고 뭐 이런저런 거를 고려한다 그러면 이렇게 수위가 세게 막 하는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진짜 진검승부는 지금부터가 아닌가 싶고 왜냐하면 이규진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법원의 정말 고위급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최고위급으로 올라가는 길목의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단계에서는 적정한 선에서 좀 정리를 하자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갖다 놨다고 한다면 진검승부는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향후에 한 달 뭐 길게는 뭐 한 달 반 정도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조금 살펴보시면 정말로 이 난관을 검찰이 이렇게 꼼수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뭔가 더 뚫어내가지고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서 법원이 숙대밭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적당한 수준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이 정도의 기조로 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9월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래요. 윤석열 지검장이 뭐 상당히 어려운 처지라는 이야기는 안팎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돌파를 해야 될 텐데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법원이고 다시는 네. 안 볼 법원도 아닌데 말이죠. 예, 아 참. 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적당히 하다가 그냥 말지 아니면은 끝까지 한번 부딪혀 볼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혐의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뭐 직권남용과 관련된 혐의라든지 재판이 행정처에서 만들어진 문건 때문에 진행이 된 것인지와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종류의 사건이 추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물꼬를 새로 트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 예. 그냥 논리적으로만 한다 그러면 지금 전화를 받아가지고 내지는 뭐 저쪽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재판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판사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실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백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건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플리바게닝은 안 되도록 돼 있지만 협상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그거를 시인할 사람은 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쉬운 수사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돈과 관련된 아니면 뭔가 다른 비사실과 관련된 사건이 새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예. 들고요. 그건 이제 수사는 뭐 생물이니까 요 나머지 한 달 동안 그걸 얼마나 검찰이 머리를 써서 잘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구도상으로는 뭐 축구로 비유하자 그러면 저쪽에 굉장히 강력한 선수들이 지금 뭐 후반까지 돼서 체력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교체 카드로 저쪽에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지금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건가? 사실 객관적으로 보자 그러면 검찰이 여러모로 지금 불리하기는 한데 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것이 좀 튀어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관중석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팀을 응원해야겠네요. 그럼요. 그거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 검찰에 좀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보내주셔야 여론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를 법원에서도 느껴야 뭔가 뒤에서 야류를 부릴 수 있는 야류는 계속 부릴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게 여론이 딱 버티고 있으면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좁아들거든요. 뭐 근데 그렇지 않고 모두의 관심이 사라졌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은 더 유리한 측면에 있는 것이 법원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사실 쉽지 않은 수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프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보다 한 발 앞서서 뭔가를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도. 에이 사람아. 뭔가를 더 알고 있는데 지금 슬쩍 힌트를 주긴 했어요.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뭔가를 쥐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김프로의 그 레토릭은 항상 그렇게 풀이하면 됩니다. 예. 판사님,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뭐 딴 이야기 또 있어요? 이번 주에 MB 결심 공판. 아, 그렇죠. 예. 예. 네, 모두의 관심에서 이제 사라져가지고 혼자 쓸쓸하게 재판을 받고 계신데 어떤 사람은 저 사형당한 줄 알아요. 사약 먹고 죽은 줄 알아. 예. MB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 나가는 오늘 피곤 신문이 한번 있고 목요일에 결심 공판을 하는데 화요일 재판에는 안 나오겠다고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네. 그냥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목요일 날 검찰이 몇 년을 구형하는가가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건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관련된 내용들, 강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게 이제 혐의가 11개나 됐고 뇌물수수 한 혐의는 액수는 400억이 넘기는 한데 건수로 보자 그러면 5건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주도적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실행했던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언니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사람과 거의 경제적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같이 범행을 한 것으로 이제 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도가 조금 다르거든요. 예. 액수는 110억밖에 안 되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9개나 되고 뭐 횡령도 있고 횡령이 4개나 돼요. 예. 액수도 굉장히 크고 뭐 이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400억에 해당하는 5개 혐의의 뇌물수수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그 법정형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뭐 직권남용 이런 것들은 실형을 산 사람도 많지 않은 뭐 이런 혐의이기 때문에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25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이냐. 혐의만 보자 그러면 훨씬 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뇌물, 뭐 횡령 이런 것들, 그 조세포탈 막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 25년보다 더 구형이 되거나 선고가 더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25년. 이제, 그렇죠. 근데 왜냐면 이제 20년 이상 되면 사실 상징적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예. 지금 77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23년만 받아도 이제 100세가 돼서 나오는 거라서 거의 이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거라 검찰이 구형을 하더라도 연령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그냥 법정형만 보자 그러면
뇌물로 1억 원 이상만 받으면 예.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근데 110억이 넘기 때문에 20년 이하로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그럼 이제 몇 년을 구형해야 이게 상징적으로라도 의미가 있는가? 고령의 77살인 사람한테 몇 년을 구형하는 것이 뭔가 나중에 사법사에 기록되는 것으로서 적정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아마 검찰이 지금 하고 있을 거고 네. 그럼 20년 이상에서 얼마를 구형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그리고 법원도 20년 이상 됐을 때 이거를 얼마나 선고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근데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반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또 혐의를 자기가 전면 부인하고 있으니까 예, 예. 전면 부인하는 혐의를 논리적으로 얼마나 밝히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해서 보는데 그거는 전무하거든요. 혐의 전면 부인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것만 내세우고 있고 재판 잘 안 오고 아프다 그러고 그리고 반성 이런 건 전혀 없고요. 혐의 부인하고 있으니까 반성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제 모함을 하고 있고 한데 주변에서 증언하는 것들이 물증도 그렇고 증언도 그렇고 너무 촘촘하게 잘 맞춰져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반성의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 예. 이제 중형을 선고할 텐데 적어도 25년보다는 더 선고하지 않겠나. 아하. 왜냐하면 이거는 사법부가 어떤 것을 더 무겁게 중하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요. 국정을 농단한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검증 안 된 선출 안 된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막 할 수 있도록 놔둔 것을 더 큰 범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데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빼돌려서 부정 축제를 한 것을 더 큰 범죄로 볼 것이냐 그것에 대한 판단이 좀 세워지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거를 조금 보시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에 대한 기준은 각자가 모두 다르겠지만 적어도 2018년 대한민국 사법부 혹은 준사법부 검찰이 선출된 권력 또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가를 보는 바로미터가 조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 그래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적게 선거가 되면 안 되지 않나 재질도 훨씬 더 안 좋고 그래서 검찰이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30년 정도는 구형을 하고 법원도 25년형 이상은 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뭐 싶은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MB를 투준하지 않습니다. MB를 위해서 태극기 흔드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부로서도 또 검찰로서도 부담될 게 없습니다. 아, 이참에 MB에 대해서 화끈한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MB가 감옥 가기 전에 테니스 같이 치던 사람들한테 2년 있다 보자 이랬는데 2년 후에 면회 오란 얘기일까요? 아 그렇죠. 네. 면회 10분밖에 안 되니까 예. 네. 돌아가면서 10분씩 면회 하시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아,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내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적극 추천하시었다. 페루의 산삼으로 불리는 마카가 몸에 좋은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은 마고 마카와 함께합니다. 안데스 산맥의 지리역을 흡수해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한 마카는 페루의 산삼이라 불립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슈퍼푸드 마카. 14년 동안 오직 마카만 연구한 기업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김용민.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남자, 자신 있는 남자, 궁금한 남자. 남자 보양의 끝판왕 궁금환 남자는 고단백 군뱅이, 마카, 아연, 녹용 등의 재료를 최적의 배합 비율로 만들어 남자들의 파워와 에너지를 극대화시킵니다.
궁금 환 남자는 건강한 남성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검색창에서 궁금 환 남자를 검색하세요. 전화 상담 1833-6654.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천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에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시사평론가 김수민의 시선. 자, 김수민 시사평론가를 화요일에 만납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어제부터 EBS도 하시더만요. 아, 예, 제가 EBS 공감시대라는 저녁 라디오 프로그램에 예. 데일리 코너를 맡게 돼서 아이고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기쁩니다. 예, 그래요. 김용민이 덕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방송가의 파다입니다. 김수민이가 지금까지 이게 뭔데 자기 힘으로 공영방송 진출을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많아요. 네. 지까지 게 뭔데라는 그 어휘를 통해서 예. 자작나무 타는 냄새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뭐 김용민 PD께서 예. 또 그동안에 좀 살펴봐 주신 그런 덕분 또 있죠. 당연히. 제가 그래서 네. 방송가마다 우리 네. 김수민 평론가 홍보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성비 네. 최고다. 아, 네네. 아주 싸다. 이런 말을 네. 제가 거침없이 하고 다녔습니다. 가성비 최고라는 것은 예. 돈을 주는 거에 비해서 더 잘한다는 뜻이지 사람 자체가 싸다는 뜻은 아니죠. 그 액수가 얼마냐가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네. 그냥 거저 추천해주는 거라면은 사실 뭐 실력의 유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뭐 저하고는 별로 관련은 없는 말 같고요. 할 말을 잃었네. 할 말을 잃었어. 아. 이게 욕인지 아닌지 저도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한 30분 있다 네. 곰곰이 생각해보시라고 네. 바로 답이 나올 네. 겁니다. 아무래도 뭐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커미션을 띄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거는 어디다 고발을 해야 될까요? 노동부에 고발을 해야 될지 공정거래위에 해야 될지 네, 경찰에다가 해야 될지 유엔 네, 인권위원회로 가야 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됩니다. 이것도 한 30분 동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우사한테 한번 연락해 보죠. 김우사. 아, 김우사요. 예. 네. 요즘에 조직 해편 때문에 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예. 9월 1일자로 김우사가 없어졌어요. 네. 예. 아, 그래서 아마 저기 뭐 연락을 해도 뭐 연락을 받지 않을 거라. 확신하는데.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수민 평론가 잘 나가네요. 잘 나갑니다. 예, 그래요. 음수 시원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시원한 음료는, 그 뿌리가 어디인가? 네, 시원, 사원 아닌가요? 아, 바뀌었나요? 아, 네, 아마도 언젠가는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바뀌었네. 아, 해편되면서 네. 바뀌었구나. 김우사 해편되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화요일로 옮겼는데, 뭐, 새로운 기획으로 또 만나게 됐죠? 아, 새로운 기획인가요? 하던 거 아닌가요? 뭐, 그냥, 새롭다고 해줘야지. 그것도 크게.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요. 이거 EBS 얼마나 오래 하겠어요? 네? 아니, 제가 전혀 통보를 네. 받지 못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이 사람이 너무 감이 떨어지네. 에이, 어디 가서 저 방송 나한테 배웠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그거는 제가 유념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괜히 김용민 PD한테 방송 배웠다고 얘기했다가 예.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거는 예. 그렇게 신신당부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이게 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런 현상을 하나 다뤄볼까 하는데요. 예. 요즘에 미국에서 네. 사회주의가 뜨고 있다. 아.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어요. 혹시 저기 트럼프 덕은 아닙니까? 트럼프 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해방전국기 때에 남한에서 네. 미군정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0% 8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응답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새로운 나라, 조선이 만약 독립했을 경우 어떤 이념체제가 좋을지 물어봤는데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네. 뭐 정확하게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10% 이 정도 응답이 나왔었는데요. 예. 이게 일제강점기의 흔적인 것이죠. 아, 왜냐하면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운동가들, 특히 후반기의 독립운동가들 대다수가 아마도 7, 80% 정도 되는 독립운동가들이 좌익계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독립운동은 곧 좌익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또 있었던 것이고 아, 그렇다면은 왜 일제 시대에 그렇게 엄혹한 시대에 사회주의를 꿈꾼 사람들이 많았느냐 했을 때 그런 엄혹한 시대는 점진적이고 개량적인 그런 진보 노선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평화적이고 차분차분히 펼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대세에 반대하는 운동이 더 급진화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도 최근에 사회주의가 뜨는 것은 뭐 트럼프 공화당 정권의 어떤 하나의 작용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이거는 어제 오늘의 흐름이 아니라 조금 몇 년이 된 것인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버니 샌더스가 대선 후보로 뜰 때에도 이미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아. 버니 샌더스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고 시도를 했었지만 민주당의 예전의 그런 노선보다는 더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사회주의에 속하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이전에도 사회주의가 뜨는 현상들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자, 근데 리영희 선생께서 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리영희 선생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본주의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사회주의의 동시적 진행이 없었다면은 그때의 자본주의는 가장 악질적인 자본주의일 수밖에 없지. 1930년대 세계 경제 공황과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였는데 이번 파괴적 공황이 왜 모두 미국에서 일어났겠는가? 사회주의를 갖고 있지 않은 미국 자본주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유럽의 문명 국가에는 100년을 넘는 사회주의 전통, 사회주의 사상, 정책, 철학, 생활 양식이 있었어요. 물질의 추구에 대응하는 가치가 있었지. 그러면서 인간과 경제가 균형을 잡았는데 오로지 문명 국가 중에서 미국만 사회주의가 없어요.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착각하고 일체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말살했어요.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이 없기 때문에 오직 돈 가진 자들이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사회정책과 정치를 움직여왔거든 사회주의 없이는 미국꼴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미국은 좀 특수한 사회예요. 유럽에 비춰보면. 네. 그리고 그러한 미국 사회이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주의의 부상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거꾸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일단은 그러면 미국은 왜 사회주의가 부진하였는가?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동서냉전 시대가 열리기 전부터 미국의 중추는 자본주의가 됐고 자본주의를 배제한 다른 이념은 설 자리가 없었던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미국에도 뭐 사회주의적인 흐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뭐 그 역사를 면면하게 또 돌아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유럽하고 비교했을 때 유럽에 있는 것이 미국에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의 서유럽이나 북유럽에는 사회주의 정당들이 정당 체제 안에 있었고 그리고 예. 상당수는 집권까지도 경험을 해본 것이 바로 유럽의 자본주의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사회당 출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미테랑 대통령, 동서냉전 시대에 또 한중심에 섰던 프랑스가 사회당 대통령을 배출했어요, 그때.
나중에 저 그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프랑스에서 자유진영에서 그랬었는데 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예, 지금의 김수민 같았을 때 그때 제가 네. 무지의 토대 위에 서 있었던 것이죠. 네. 예. 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때도 아마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합니다. 오늘의 김수민처럼. 예. 네. 근데 뭐 제가 이미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두고 옛날에 몰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사회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일단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이 예. 헷갈려할 수가 있어서. 사회주의하고 어설프게... 공산주의가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아,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 사회주의의 그 개념 정리를 하면 한 200가지의 뜻 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엄청나게 폭이 넓은 단어인 것이고, 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인데 공산주의도 많이 오용된 단어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원래 공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일본에서 번역을 한 그런 말인 것이고요. 공동체주의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꼬민주의이기 꼬민. 때문에. 예, 예, 예. 예, 그래서 공산주의조차도 많이 오용된 거긴 한데, 사회주의가 좀 더 폭이 넓은 단어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라고 했을 때, 소련, 중국, 북한, 이런 체제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또 똑같은 뜻이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면서 유럽에 사회주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예. 헷갈려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거는 사회주의가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 예. 이게 참 크게 오해하시는 게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주류 사상입니다.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분리되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그리고 사회주의가 변질되거나 물거져가지고 사회민주주의가 된 게 아니라 사회주의 예. 운동, 사회주의 정치의 굵직한 흐름으로서 사회민주주의가 있었던 것이죠. 분단 논리가 모든 논리를 압도하는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하면은 아 이거 뭐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민주자를 넣어가지고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해왔던 거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소위 운동권이라고 하는 세력 내에서 사회민주주의는 배신이고 뭐 타협이고 투항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유포해왔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예. 예, 그게 더 커요. 그에 대한 오해가 더 크고 지금도 제가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얘기를 할 때 예. 얘기할 때 저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뭐 우익이거나 극우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는 아예 거의 처음부터 안 통한다고 볼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뭐 비생산적인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운동권 이념을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가 원래 자본주의를 아예 때려엎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극복해 나가는 사상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소련이라든가 중국은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나라에서는 소위 자유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불리우는 그런 체제에서 의회나 정당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량적으로 자본주의를 개혁해서 사회주의로 바꿔나간다라고 하는 이념이 오히려 안 통하게 된 것이죠. 아까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일제시대 조선처럼.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혁명적 사회주의가 그냥 사회주의의 유일한 정통인 것처럼 그렇게 예. 비춰지면서 사회민주주의랑 사회주의가 완전히 다른 구별되는 것인 것처럼 오해를 낳았던 것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부진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주의가 부상한다고 했을 때는 이 사회주의는 유럽에서의 사회민주주의나 또는 소위 민주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사회주의도 있어요?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는 뭐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좀 맥락이 있어요. 사회민주주의가 주류 이념과 주류 정치가 되고 우경화되면서 그게 대한 반발로 민주사회주의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그런 세력이 또 등장을 하게 예.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근데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왜 부진했고 최근에 왜 부상하고 있느냐 했을 때 이 사회주의는 유럽에서의 사회민주주의하고 크게 다른 뜻이 아니다라는 아. 점을 일단 들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단순히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부진했다는 것은 소련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가 부진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라 유럽, 서유럽, 북유럽에 많이 보이고 있는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가 왜 미국에서 부진했고 또 최근에는 뜨고 있는가 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요.
버니 샌더스는 그럼 뭡니까? 사회주의입니까? 사회민주주의입니까? 민주사회주의입니까? 아니면 공산주의입니까? 버니 샌더스는 사회주의자고. 사회주의자. 예, 예, 구체적으로는 유럽에서 많이 보이는 사회민주주의 내지는 민주사회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만약에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가 돼서 트럼프하고 붙었다면, 뭐, 그 결과는 뭐, 둘째 치고, 어쨌든 미국 사회에 사회주의가 이제 주류 무대에 서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사회주의가 주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세력들이 주류로 편입되는 것인지, 이거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미 민주당으로 오랜 세월 동안 또 편입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 수 없는 이상, 민주당 자체가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바뀔 수 있는지는 잠정적이거나 좀 회의적인 문제인 것 같고. 자, 예. 그래서 제가 김수민 평론가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뭐 우리나라는 양당제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실은 선거에서 이당 아니면 저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의당 등 진보 정당이 아예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선명성과 또 대중적 지지도 또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뭐 후보야 될 수 있겠지만 당 자체를 바꾸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네요. 당을 바꾼다는 의미에서는. 네. 네. 정치인 몇 명이 거기 들어가서 주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래서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민주당 당원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아니, 민주당 당원이 아니고 네. 민주당 경선에 나설 수가 있는 겁니까? 미국의 정당 정치라는 것이 네.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정당들이 아닙니다. 이게 양당제 국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예, 예. 양당제는 뭐 그냥 둘 중에 하나 줄 타고 공천 받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공천 발급처라고 볼 수 있고 예. 이런 정당들은 후보 선출할 때 외에는 전당대회 소집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당으로서의 형태가 뚜렷하게 잡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 한들 그 당의 체질 자체가 바뀔 수 있느냐 미국에서는 특히 좀 장담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없었던 이유 중에 뭐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많지만 하나를 들자면 뭐 이거는 청취자분들도 쉽게 짐작을 하셨을 텐데 양당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양당 체제에다가 특히 미국은 선거제도가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에서 뽑고 있고 소선거구는 뭐 1당과 2당만 유리한 그런 제도인데다가 그다음에 그 연방주의의 기초를 해서 선거인단 제도를 대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인단 제도에 따르면은 만약에 10% 정도의 득표를 하는 정당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대선 최종 결과 10% 지지율이 나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이게 한 주에서 1등을 한 쪽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다 확보하기 때문에 이런 질서에서는 군소정당 같은 경우는 단 한 명의 선거인단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1등과 2등 정당에게만 유리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정당이 독자적으로 최근에도 미국의 사회주의가 부상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틀 내로 진입을 하는 추세지 독자적으로 당을 만들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버니 샌더스조차도 무소속으로 상원의원을 했기 때문에 무소속이었다는 것은 독자적 진보 정당을 만들기 어려웠었다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중요한 것은 양당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기 전에 그러면 그 양당이 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없느냐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도 선거제도가 양당제 쪽으로 유리한 선거제도입니다. 비례대표도 한 명도 없고 모두 소선거구로 지역구 의석을 뽑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세기 초반에는 지금의 미국이랑 비슷했어요. 공화당 대 민주당 이것이 미국의 양당제라면 그 당시에는 영국은 보수당 대 자유당이었습니다. 지금 노동당 아닌가요? 1900년대 초반. 아, 예, 예. 예. 아, 모처럼 아는 게 나와서 제가 끼어들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근데 지금 영국 정치를 떠올리시면 보수당 대 노동당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이게 기적의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당이 외쳤던 그 복지자본주의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예, 예. 그리고 동시에 그 당시에 영국의 노동자 계급이 노동당을 통해서 결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당이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현실로 상당히 구현이 되면서 오히려 자유당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당 이후에 진보대 보수의 구도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흐름이 형성이 되었고 어느 순간에 노동당이 자유당을 제치는 그 순간 그 순간부터 노동당이 양당제의 특성을 거꾸로 활용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양당제는 1등당과 2등당이 유리하고 3등당부터 다 불리하게 만드는데 영국 노동당이 어떻게 저렇게 해서 노동자층을 결집시켜서 2당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유당이 확 쇠락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타임을 잡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 전에 미국의 건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정당이 힘을 얻기 어려운 나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하나의 격언이 있는데 봉건제 없이 사회주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작용 대 반작용의 관계라고 보면 될까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은일입니까? 은일이에요. 이게 세상에. 네. 내 말을 받아줄 때가 있네. 틀린 것일 수도 있는데, 틀렸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일단은 맞는 것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예, 세모표로. 네. 예, 예. 근데 아마, 표현하시려고 했던 내용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보면은 우리가 이제 프랑스 혁명 하면은 부르주아 혁명. 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귀족에 맞서서 일으킨 혁명이라기보다 네. 이 프랑스의 구체제를 엎은 거는 부르주아도 있지만 프롤레타리아트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혁명에 참여했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 이후에 근대가 열린 이후에 근대의 그 공간에서 서로 간의 어떤 경쟁과 대결과 또 타협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또 자본주의 체제가 변천을 겪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봉건제에서 근대로 가는 시기에 누가 거기에 참여를 했고 주도를 했느냐가 네. 그 근대가 뭐 자본주의와 또 이후에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데에 어떤 초반에 판이 되는 것이죠. 예, 예. 판을 형성하는 것인데 미국은 중세가 없었던 나라입니다. 중세가 전국... 없던 나라지. 예, 한 뭐 200년. 예. 역사 정도인데, 예. 그렇죠. 중세에서 근대로 뚫고 나온 그런 나라가 아니라 처음 나라를 세울 때부터 근대였던 네.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헌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 그리고 초창기부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던 그것도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미 대자본가, 지주, 은행 금융가, 이런 사람들이 이미 혁명의 지도부를 꿰어차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철저히 자본가 중심으로 네, 그렇게 출발을 했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근대였고 자본가 중심이었던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미국의 진보 세력에 좀 특수한 정서가 있는데요. 예. 보통 진보라고 하면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진보 세력은 어제와 같은 내일을 지향하는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건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 그리고 뭐 링컨이 했었던 그런 연방의 통일, 남북전쟁에 대한 것도 미국 역사에서 굵직한 줄기인데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그 신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참 우리는 예전부터 위대했었고 그래서 예전처럼 위대해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를 진보와 보수가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인디언을 학살해 나가면서 아주 나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다라고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부에서도 공격을 받는 그런 처지에 있죠. 일본에서도 일본 좌익들 중에서 뭐 독도는 확실하게 한국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 국가의 어떤 분위기가 달려있는 것이고 심지어 제가 예전에 미국 공산당 당수의 강연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네들 당의 자랑을 막 하면서도 또 이런저런 강령과 정책을 홍보하면서도 끝끝내 일본의 천황제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게 일본 내에서 정치하는 입장에서
꺼내기 두려운 주제였던 것이죠. 그래요. 예,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미국은 진보 세력조차도 좀 복고적이고 애국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띄어요. 근데 그 행사 가가지고 김수민 평론가가 입당 원선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디요? 일본 공산당이요? 네, 예. 아니, 일본 공산당이 그 타국 사람을 당원으로 받아주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그 우리 저 김수민 평론가가 창씨개 명해가지고 가서 입당하려고 네. 했던 얘기가 있죠. 창씨개 명.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공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 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 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공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하루 한 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청정 제주의 화산암과 비바람을 극복한 오가피 뿌리에서 원액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60일 동안 발효하고 1년간 저온 숙성해 녹고의 눈물을 완성했습니다. 좋은 술은 1% 인간의 노력과 99% 자연의 선물로 만들어집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고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명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고의 눈물.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 여행 진짜 제대로 즐겨야 되는데. 렌트카 예약은 했어? 아니 아직. 회사도 너무 많고 최저가라고 해도 보험료에 이거저거 추가되면 왠지 속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 JRCR 해봐. 제주도 내 렌트카 회사들이 직영으로 공동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적으로 배차해주거든. 맛집에 갈 때도, 호텔에 갈 때도, 바다에 갈 때도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은 늘 당신의 손발이 되어드립니다. 홈페이지 j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근데 뭐 공산당에 제가 입당했다고 하면은 저를 어떻게 탄압할 그런 근거가 생깁니까? 네, 무슨 탄압합니까? 그 네. 수사에 들어가겠지. 참고로 일본 공산당은 합법 정당입니다. 합법 정당이요? 아, 예, 그리고 최근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일본 전역에 지방 의원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일본 공산당 소속으로 있었고. 오, 그래요. 예, 그리고 일본 공산당에서 펴내는 기관지가 적기라는 기관지가 있는데 그게 한 그 판매 부수가 200만 부쯤 돼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제법 센 당입니다. 일본 공산당.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봐선 진짜 네. 원서를 낸 것 같은데, 입당 원서. 근데 제가 그때 그 질문을 하려다가 인간적으로 좀 참았던 것이. 예, 예,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뻔 했어요. 뭐, 이름이 일본 공산당인데, 네. 일본 3인당으로 바꿀 생각 없냐고. 오. 예, 그렇게 제가 진짜로 얘기했으면 그건 대굴욕이었을 겁니다. 그 아, 그래요. 예, 별로 혁명적이지 않은데?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굳이 그 당에 들어갈 이유는 없었다. 그, 하시고요. 일본 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은 사이가 어떻습니까? 아, 북한의 조선노동당이요? 예, 예, 예. 사이가 나쁩니다. 나빠요. 예. 그, 일본에는 또 다른 진보정당, 혁신정당으로 사회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요. 사회당은 뭐, 집권을 조금 한 전력도 있습니다만, 사회당보다 오히려 더 북한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일본 공산당. 아, 그렇군요. 네, 일본 공산당은 미국이나, 아, 일본 공산당은 그 소련이나 중국 공산당하고 선을 그은 지도 수십 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하여튼, 일본에는 그나마 공산당이든 사회당이든 있었지만, 예. 예, 미국에는 그런 정당조차도 없었다. 예.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 예. 두 번째는, 좌파정당, 사회주의 정당은 노동계급이 단결을 해야, 그 위에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영국은 거기에 성공을 했던 것이죠. 근데 미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민족과 인종과 종교가 다양한 나라입니다. 노동자들끼리 균열선이 많이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 독일이나 아일랜드 이런 쪽에서 19세기에 흉년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오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이 노동자들이랑 토박이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갈등도 심각했었고 또 인종 문제, 흑인 문제도 크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종교 문제도 웃깁니다. 여기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사람들 가톨릭 신자들인데 여기는 남부에 좀 반동적인 민주당 세력이랑 손을 잡았고 또 이제 급진적 복음주의 쪽 이쪽은 또 북부에서 공화당 쪽으로 수렴이 되거든요. 예예. 그리고 이 공화당 대 민주당이라고 하는 구도가 좌대우 진보 대 보수의 구도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이게 뭐 지역 대 지역의 구도가 강했었기 때문에 예. 이 사이에서 이념적인 사회주의를 갖고 있는 정당이 특히 출연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어정쩡한 정당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당이 이제 20세기로 넘어갈 때에 나왔던 인민의 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당도 있었어요? 예. 이 당은 이제 노동자 농민 중심의 정당인 건 맞고 어느 정도는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나 국민, 인민 이렇게 가르지 미국에서는 다 피플 아닙니까? 네, 영어로는 정확하게 People's Party.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당이고요. 당신 혼자 저기 인민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People은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인민이 맞죠, 국민보다는. 네, 국민은 이제 뭐 네이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뭐 민중 아니면 인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순철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네, 네. 그 순철 씨라는 분은 대체 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인 것인지 네. 김용민 씨가 심심하면 순철이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던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걔가 네. 현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현자입니다. 네. 현자. 그 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네. 오마하의 현자. 네. 근데 이 인민당도 오마하 강령이란 걸 내건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하필이면. 예예예. 예. 예. 근데 이 인민당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인종 간의 미국 갈등이 심해서 노동자 단결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극복을 하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인종주의적인 또 사회 다윈이즘, 다윈주의. 그러니까 이게 인종차별주의로 이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까지도 인민당을 또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민당은 사회주의 정당은 아니고. 포퓰리스트 정당 정도였던 건데 이 사회주의 정당이 설 수 있는 자리를 긴 기간 아니지만 뺏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 예. 결정적인 것은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었어요. 루즈벨트가 뉴딜을 들고 나오면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비로소 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서게 되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문재인 정부가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정당이 갖고 있는 강령과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쓴다. 이렇게 되면 정의당이 설 자리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 정권을 거치면서 이 뉴딜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확고한 그래도 비교적으로나마 진보 정당이 되면서 동시에 이 사회주의 정당이 설 수 있는 자리를 앗아가 버렸던 것이죠. 이게 참 공교로운 것은 뉴딜 전에 사회당이라는 사회주의 정당이 미국에서도 존재를 했었고 나름대로 뭐 대선에서 한 6%까지 득표를 하는 우리나라 20세기 21세기 초반에 민주노동당 정도는 되는 그런 당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유진 뎁스라고 하는 굉장히 걸출한 노동운동가이자 진보정당 활동가가 크게 활약을 했었죠. 근데 이 노동운동 쪽이 하나로 단결을 해서 진보정당을 미는 것이 아니라 예, 예. 곰퍼즈라고 하는 노동운동의 장악력이 큰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곰퍼즈가 이제 AFL이라고 예. 미국의 이제 노총이라고 볼 수 있죠. AFL을 이끄는데 이 AFL이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민주노총이 뭐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당을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되면 정의당이 힘들어지겠죠. 예, 그거하고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예. 또 한편으로 이 미국의 당시 사회주의 세력이 굉장히 무능하고 분열을 많이 했어요. 이 사회주의는 항상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점진주의와 또 급진주의 그리고 혁명적 사회주의와 계량적 사회주의 간의 갈등이 계속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는 사회당 대 공산당 이렇게 쪼개지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공산당은 없지만
혹은 약하지만 사회당이 분열을 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데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혁명적 개혁주의라고 이념 정립에 성공을 하면서 프랑스의 사회당으로서 출발을 그나마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예.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한쪽은 공산주의에 가깝게 심지어는 소련 쪽에 가깝게 기울어져 버리고 한쪽은 한쪽대로 뭐 정치적으로 유능함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안 그래도 취약한 사회주의의 기반이 한쪽에서는 민주당, 루즈벨트 정권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한쪽에서는 내부 분열로 잠식당하는 이런 역사를 겪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예. 이 뉴딜 이후에 미국에서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정당이 주류화되는 것은 거의 물 건너가버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선거제도의 특성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거의 게임이 끝나버린 상황이 돼버리고 많은 것이죠. 예예. 예. 예, 그렇게 흘러왔는데 이제 2020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사회주의가 다시 부상을 하고 있는 그 흐름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경험할 만도 한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건강보험 문제도 그렇고요. 거긴 의료보험이라고 네. 합니다만은 또 이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라든지 또 네.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백인 편향적 정책을 편다든지 아주 뭐 자본주의 막장을 다 보여준 미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나라에서 한번 사회주의 실험을 해볼 만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돌아오는 중간 선거가 중대분수령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좀 최근 몇십 년간 흐름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유럽에서도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가 퇴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미테랑 대통령 같은 경우에 네. 처음 취임했을 때는 뭐 굉장히 급진적인, 변혁적인 그런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다가 결국에 다시 자본주의로 향하는 거대한 물결을 이기지 못하고 집권 중반기부터는 조금씩 우클릭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기세가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레이거노믹스 네, 뭐 이건 뭐 보수주의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죠. 예, 그걸 또 거치면서 90년대를 맞이했는데 90년대에는 민주당 대통령 클린턴을 뽑았습니다만 예, 예. 이 클린턴도 뭐 사회민주주의에 그나마 가까운 그런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신자유주의를 대폭 수용한 그러니까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와도 같은 제3의 길 노선을 걸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다시 부시 공화당 정권으로 넘어가서 뭐 미국의 거의 밑바닥을 헤매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명박근혜 정권에 가까운 아, 그래요. 예, 그런 시기를 거쳐서 다시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를 선출을 했는데 이 오바마도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를 크게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노벨상 그냥 받고 마는 거죠, 뭐. 예. 네,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도 많이 진일보한 법안이긴 했지만 야당 반대도 심하고 해서 굉장히 뭐 누더기가 된 채로 통과가 된 적도 있었고 2011년도에 그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는 아큐파이 운동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대통령은 오바마였고 그나마 이제 그 아큐파이가 오바마를 아주 정면으로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오바마도 그 아큐파이의 물결을 충분히 좀 뒷받침해주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대통령은 또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사회주의 정치인이 뜨기 시작한 거고 예전에 사회주의가 태동할 때에 사회주의 혁명이 어느 체제에서 성공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 상당수가 독일을 들어섰습니다. 왜 독일이었냐면 영국과 미국 같은 선진 자본주의에서 혁명이 나기는 오히려 어렵다. 아. 자본주의가 일찍부터 정착을 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점진적으로 다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확 뒤집기 어렵고 그다음에 고전적인 사회주의 이론에 따르면 소련이나 중국처럼 자본주의가 무르익지도 않은 그런 나라에서는 더더욱이나 어렵다.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을 했던 셈인데 물론 그 예측은 뭐 맞는 건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점진적인 사회주의를 택하는 쪽으로 오히려 갔고 또 독일의 보수 세력은 진보 세력 이상으로 오히려 더 먼저 어떤 복지 국가라든가 사회적 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했기 때문에 독일도 뭐 결국에 점진적인 길로 오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란 나라 세계 초강대국이면서도 그렇게 자본주의가 성숙하지는 않은 글쎄 말이야. 복지도 많이 부족한 이런 나라에서 오히려 사회주의가 뜰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을 또 주변 사람들하고 한 10년 전부터 나눠 보기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야
인종 문제를 제대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동안 착해가지고 인종 문제를 일찌감치 극복한 다음에 복지국가를 만든 게 아니라 인종 문제를 별로 겪지 않았고 그러면 뭐 노동자 계급 단결도 훨씬 쉬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안에 많이 녹아들었고 복지국가가 됐던 것일 뿐이지 이제는 또 유럽이 반동과 그 극우화의 길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미국은 인종 문제를 지금까지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또 극복을 하거나 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노하우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거꾸로 이제 예전에는 노동자 계급을 인종 문제가 갈갈이 찢어 놓았다면 지금은 흑인 더하기 노동 계급 이런 식으로 연대 전선을 짤 수 있는 예, 예. 그런 시간이 또 다가온 측면도 있습니다. 네. 예, 이 상황에서 기존 민주당 정치인들 뭐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들이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대중의 어떤 욕망과 또 희망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는 세력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채워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철저히 또 청년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미국에서 좀 더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사람이 36%가 나왔어요. 물론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51%보다는 낮지만 6년 전에는 좋다고 생각한다가 20%였는데 이게 36%로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18살에서 29살 젊은 층 가운데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51%, 자본주의가 긍정적이다는 45%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20, 30대라든가 이 청년층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뭐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강한 나라에서의 거기서 나타났던 그런 흐름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예전에 뭐 아주 작은 형태로 민주당 바깥에 사회주의자들이 독자 정당을 만든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미국 선거제도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전략도 해볼 만하다는 것을 2016년 대선에서 일정하게 입증을 해 보였거든요. 예예. 예. 그러면서 최근에 나타나는 흐름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벌이고 있는데 이 경선에서 예를 들면은 올해 30살도 되지 않은 코테즈라고 하는 여성 정치인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높은 서열에 있는 후보를 크게 이기면서 경선을 통과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뭐 한두 군데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혹시 미국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조직이 예전에 그런 뭐 공화당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자본주의 수준에서 이제는 뭐 점진적인 흐름이 되겠지만은 사회민주주의 정당화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내다볼 수는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 흐름들을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성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한 몇 퍼센트 정도? 어떤 가능성이요? 미국의 사회주의가 네. 이거 뭐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나? 사회주의 노선의 대통령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로 할까요? 사회주의 노선의 대통령 저는 한 2028년이나 2032년쯤에 늦어도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밝히는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 나올 것이다. 당선되는 네네. 것과는 별개로 나올 것이다. 아, 당선되죠. 당선되니까 대통령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2028년에 아무 일도 없으면은 우리 김수민 씨는 쓰레기다. 네. 이렇게 좀 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늦어도 2032년이라고 했는데요. 2032년 미국 대선 때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한 100만 원 어치 정도는 밥을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충격적인 청취자분들을 모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예, 예. 100만 원 어치까지 밥을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는 미국 사회주의의 앞날을 낙관했습니다. 자,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간다는 이야기죠. 김수빈 평론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의 글 소개합니다. 퍼랭이 토끼님. 네. 기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뢰도에서 한겨레 순위가 하락한 이유를 한겨레 내부에서 분석했는데 기가 찬다. 정부에 발맞추는 기사를 써서 여당지 같은 언론이 됐기 때문이라네. 집권여당 비판이 언론에 입문돼 그러지 못해서 신뢰도가 하락? 국민들 생각과 정반대로 해석하는 걸 보니 헐, 참여정부 때와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 아주 폭삭 망하기로 작정한 듯. 진보 정부에서 진보지라 불리는 것들의 인식이 이러하다. 네, 저도 한겨레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지만 실은 한겨레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독자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겨레에 대한 경계와 비판을 늦추면 안 되겠지만 잘할 때는 잘한다며 성원해 준다면 그들이 지금도 계속 표류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맑은 물 한 방울님 사연도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리유는 한결같은 레파토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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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모든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들고 굴복시키겠다는 저열한 가치관의 다른 표현 아니고 무엇인가요? 물론 경제 중요합니다. 먹고 사니즘.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은 의식주 정도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송로버섯 처먹던 자들의 말로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 그래서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적폐청산. 이번 기회에 적폐청산을 하지 못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고 제2의 반민특위 실패가 될 것입니다. 하여 중단 없는 적폐 청산, 이것이 2기 내각의 중요 국정과제가 돼야 할 것이고 이해찬 당대표의 정체성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추미애의 계엄령 사전 예고가 엄청난 재앙을 막아냈듯 적폐 청산의 기초를 깔았다면 강골 이해찬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리라 믿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